사실 전라도 전남하고 다음 주 전북 이렇게 일정 연속 가는데 제가 연구사님 전화하셨을 때 선뜻 대답한 게 아직 제가 무등산을 가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박을 여기서 하고 여기 연수원에서 1박을 하고 무등산을 걸어서 넘어갈 수 있다네요. 걸어서 넘어가요. 배낭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내일 오는 그리고 광주 선생님들 학습부진 연구팀이 있으시대요. 학습부진이라 그래서 그분들 강의하고 셋째 날은 영암에 가서 일출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게 쭉 가서 일출산 하는 만큼 하고 오후에 또 영암 전자과학고 거기 이제 강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좀 계신가요, 여기? 아, 그러시구나. 예. 특성화고, 공고, 상고. 어디 계세요? 예? 고흥 무슨 고? 영주고? 아, 과학고. 무슨 특성화? 예, 특성화. 걔네들은 몇 프로 정도 하는 건가요? 거의. 90%? 영암도 90%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아, 반가워요. 네, 저 선생님이 초빙하셔서 가는 거예요. 네, 오늘 계세요. 영업가신, 네, 오늘 여기 청강하러 오신 거예요. 네. 자, 녹화가 잘 되고 있네. 근데 이게, 지금 카톡으로 선생님 계신 방에 지금 영어 선생님들이 몇분 계신가요? 여기 카톡에 영어 단톡방에 계시다. 예. 예. 저는 1317명 반이구나. 그게 이제 맥시멈이 1318명, 한명 지금 누군가 나가서 지금 빈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영어 1방이에요. 영어과 1방. 영어과 1방은 5년 됐어요. 5년 됐고, 그 방에서 이루어진 톡이 A4 용지로 약 4천 쪽까지 됩니다. 없는 얘기가 없이 다 정보가 오고 갔어요. 근데 그 방엔 초대를 못 드리고, 두 번째 방이 1060명인가 돼요. 선생님들은 제가 그 1060명 방에 초대를 할 테니까, 아까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휴대폰 활용 수업이래요. 그러니까 휴대폰 꺼내셔서 저에게 친구 추가하시고 바로 메시지를 어느 학교이나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상품은 이런 상품입니다. 애들 역할극 할때 쓰는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 어떤 애들은 수줍어서 잘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안경을 모자이크 처리용으로 이렇게 줍니다. 제게 ICTSNG로 학교 알려주시면 지금은 녹화 중이라 확인 안 되고 2교시 시작할 때 제가 1바부터 3바까지 상품을 드릴까요? 안경이 별의별 안경이 다 많아요. 슬픈 역할극 할때 쓰는 슬픈 안경, 기쁜 역할극 맡은 애는 해피 글래스, 또 놀랐어 이런 안경 이런 있습니다. 범생이 안경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이 안경 덕을 톡톡히 봤어요. 애들이 이 안경 덕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와서 다 노래를 신나게 불러 제꼈어요. 문법 수업. 오늘 선생님들하고 연수하는 것보다 이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얻어가시는 게 앞으로 100배는 더 많은 거예요. 오늘 3시간보다 선생님들께서 교사로서 롱런 하고 싶으시면 꼭 저한테 친구 추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험 얘기 나왔던데 이 과목은 시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시험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편안하시게 졸리우면 조시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 뭐 급하게 뭘 송금할 때 있으면 송금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PC방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자, 우선 제가 명함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명함은 애들에게 첫 시간에 영어 시간 첫 시간에 나눠주는 명함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제 소개를 명함을 보면서 제 소개를 하죠. 얘들아, 선생님 커플은 서론을 인정하고 격려하자다. 영어 공부방은 ET21이에요. 오늘 꼭 회원 가입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카톡 아이디는 ICTSONG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선생님한테 3월 2일 저는 바로 애들 다 초빙해요. 그래서 반별로 반톡을 만들어요.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그래서 반별로 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얘들아 오늘 아침에 모닝톡 종례톡 얘들아 오늘은 요거 몇 페이지 한다 아침에 보내주고 또 끝나면 오늘 요거 했지 오늘 중으로 보면 기억이 일주일간 난다 이렇게 반톡을 수업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자 근데 그 뒤에 영문으로 돼 있죠. 요게 이제 왜 영문이냐 3월 2일날 애들에게 바로 숙제를 내요. 이거 자 자신의 드림작 10년 뒤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주제로 해서 너희도 영문 명함을 만들어서 올려라. 그럼 그거는 점수를 5점 정도 쓰기 수행으로 5점을 주면 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무기는 점수 없어도 무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특이 있잖아. 세특이 몇 글자가 돼요? 1500바이트니까 750자가 가능해요. 아무리 꾹꾹 눌러 담아도 750자 채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명함을 했으면 명함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생활기록부 세특에 입력해 준다. 영어 이름과 장래 희망과 자신의 카페와 이메일과 주소 등등을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입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동기 3월 2일, 3월 첫 주에 애들이 이걸 주말에 막 올려. 왜 올리냐? 수행 점수 때문도 아니고요. 또 세특 때문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동기는 뭐예요? 카페에 올리는 이유?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고요. 명함은 저는 할 때 한글 파일, 제가 이거 한글 파일이거든요. 한글 파일을 올려주고 얘들아 편집 찾아바꾸기 해도 돼. 그냥 뭐 이거 뭐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보가 중요한 거지. 제 소개를 드리자면 고등학교 네 곳에 있었고 중학교 네 곳 특성화고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연구를 좀 많이. 지금 선생님들 몇 년 차세요? 4년? 그 전에 전 못 봤어요? 내가 작년에 오고 재작년에 왔나? 신규 연수 때. 그거 못 뵙겠다. 올해하고 작년 영어 신규 선생님들은 다 신규 발령받을 때 만나면서.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죠? 한글이야 한글. 파워포인트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괜찮죠? 네. 수업도 전 이거 바로 링크도 되잖아. 누르면 가. 이거는 어디에 있다? 지금 선생님들 나눠드린 카톡에서 카페를 찾아 KET
제가 드린 명함에서 휴대폰으로 원고를 내려받으세요. 그리고 이 학기에 가셔서 각 지역에 가셔서 맨 끝에가 주소가 ET21로 되어 있죠. ET 앞에 K를 붙여주세요. 코리아 KET21 그걸 치면은 원고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때 선생님들께서 이 원고로 각 지역에 가셔서 전달 연수하셔. 제가 원고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그때가 여기 지금 휴직 중이니까 왔지 내년엔 못 와. 더군다나 지방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원고 프리,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강사하세요. 내용도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다음 주에가 손지선 선생님 오는데 손지선 선생님도 그렇게 시작 강사 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전국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역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ET21로 가셔서 여기죠. 영어 일정 연수 강의 원고. 103321 영어 일정 연수 강의 원고. 여기 지금 게시글이 1300개예요. 그 중에 한 9000개를 제가 쓴 거예요. 검색하시면 선생님들 담임하다가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33년 차고요. 요즘은 제가 이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을 강의를 전국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요. 낯선 행동, 문제행동이라고 보통 그런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가시면 영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낯선 행동은 초등이나 고등이나 일반고나 특성화고나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전남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 다 대충 감 잡어. 첫 번째가 뭐냐? 무기력이죠. 학습 무기력.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 애들이 무기력한 거 아니야. 네. 그런 이야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케이. 우선은 제가 이 강의를 학습 스타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 그림 사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림 사전의 원조가 누구예요? 그림 제 그림 사전이 픽처 딕셔너리를 제가 9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급하게 됐고. 그림 사전이 이제 다양하게 진화가 돼요. 여기 그 샘플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게 이제 시각 학습 장애예요. 이거는 공용 단원인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수행 평가를 낼 때 어떤 방식으로 내냐면 교과서를 분양을 해줘요. 교과서를 2학기 매번 4번의 수행평가를 4회로 나눠서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다 교과서를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냐? 각반의 1번은 몇 쪽부터 몇 쪽, 각반의 2번은 몇 쪽부터 몇 쪽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그 안에서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혹은 단락이 됐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보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만화로 표현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공룡 배울 단어인데 선생님 여기 단어가 하나가 숨어있지요. 찾아보세요. 이런 거야. 무슨 단어가 숨어있냐? 여기 EXTINC TION
공룡간의 핵심 단어죠. extinction. 그거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근데 이게 수행평가 5점짜리에요. 미쳤죠. 미술 점수라면 아마 40점, 50점은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 친구들 앞에서 사실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좀 센스 있는 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94년부터 시작되니 20몇 년이 됐네요. 이런 숙제. 요건 어디? 시드니 호주 단원에서 교과서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 놀랍죠? 이게 얘가 4등급 받은 아이, 444 받아서 홍대 미들가. 홍대 미들 444 가지면 힘들어요. 실기가 워낙 막강.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드니 언젠가 한번은 가보고 싶도록. 이 교육, 영어 교육의 목적 중에는 문법도 있지만 그 문화적인 공부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에딘버러의 스코틀랜드 수도 교과서에 3cm, 4cm 흑백으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흑맥주 분위기 가득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맨 마지막에 선수 생활했던 곳인가요? 네. 사실은 우리 애들하고 그렇게 삶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애들은 자기 삶과 관련이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우리는 자꾸 애들이 무기력하다 했는데 이 교과서와 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연관 지어줄 수 있으면 선생님 수업이 성공하는 거고 연관 짓기 실패하면 수업이 무기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애들 앞에 커밍아웃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각학습 자료입니다. 요거는 어디 가서 찾으실 수 있냐면 scc.org 휴대폰 여셔서 죄송합니다. 여기로 가셔서 scc.org에 가면 왼쪽 위에 검색창이 나와요. 딕.org 검색창에 넣어서 선생님들 어떤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지난 22년간 아이들의 작품 혹은 제가 올린 작품들이 멀티 사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단어를 입력했는데 뭐가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셔서 안경을 하나 골라가세요. 검색이 안 되면이에요. 되면이 아니고. 지금 거기 한 약 6만 개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교직 4년 하셨지? 저 33년 했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올릴 때는 한 개부터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쌓이더니 6만 개 되더라고. 급할 게 없어. 검색이 안 되면 드립니다. 어떤 단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어떤 단어. 자. 왼쪽이 검색창이 있죠? scc.org 주소창에 scc.org scc는 Student Created Contents, 학생들에 의해서 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UCC에서 제가 빌려온 말이에요. 뭐가 안 나와요? 네? 귀신? 아니 영어. 고스트로 했는데 없어요? 네, 고스트로 갔고. 고스트.
거 없다. 고스트 있네. 열 몇 개 있네.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2005년 이후에 올라간 것들은 저작권 프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학습지 만드실 때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2005년도 이후에는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선생님들 학습지 만드실 때 그냥 글씨만 잔뜩 있는, 왜 웃으세요? 글씨만 잔뜩 있는 거 말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학습지가 확 살아나죠. 뭐예요? 없어요? 응? 생태학! 생태학이 없대요. 나오세요, 선생님. 이 중에 안경 골라가세요. 이 컬러지 없네요. 명품 수행을 보여드릴게요. 시각학습자들이 여기 서재영이라는 아이가 사라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산만하다. 좋게 표현해서 활발한 반 애들이 이런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카가 나오기 시작할 때 애들이 디카로 disappear, 사라지다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깜지빽빽이 no, 깜지빽빽이 머리에 쥐나. 스스로 표현하게 한 거고 어떻게 찍었냐 했더니 저기 오른쪽 위에 서재영이라는 애, 제가 이제 책상 위에 쉬는 시간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disappear, 사라지다. Vanish, 사라지다도 없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구경. B로 시작하는 거예요. Vanish는? 이렇게. 오케이. 오세요. 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선착순이야, 이거. 올라가세요. 네, 한번 써보세요. 이걸 애들 심리가 중요한 거야. 이걸 썼을 때와 그냥 할 때가 애들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선생님 쓴 거 보여주세요. 내가 한번 써봐. 아, 모델 선생님도 한번 써봐. 어디 보자. 진짜 슬퍼 보인다. 예, 예, 됐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시각. 여기 보면은 scc.org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좀 다양한 시각학습 종합학습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은 학습 스타일이 총 4개 정도로 나뉩니다. 우선 제일 아주 어릴 때 아기 시절엔 애들이 뭐로 학습해요? 촉각으로. 촉각 학습.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초등학교 때 무슨 학습자? 신체 학습자. 그러다 좀 지나면 시각 학습. 그다음 가장 대학생쯤 되면 뭐가 발달해? 청각 학습자. 영어 교사들은 대체로 무슨 학습자? 선생님, 우리는 무슨 학습자에 가까워? 청각 학습자. 듣는 대, 듣는 지존이야. 세 시간을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청각학습. 근데 문제는 청각학습자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말이야. 근데 말, 중요한 거, 말 이외의 수업 방법에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정 연습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1급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이게 뒤집어 벗어야 돼. 청각학습에서
시각 학습하는 아이들 또는 신체 모범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직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늘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소란스러운 아이들, 자는 아이들, 이건 내 학습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시각학습. 네, 시각학습은 조이 레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이 레이드가 87년에 PLLT 기억나세요? 아이고, 그놈의 PLLT. PLLT의 조이 레이드가 이 말을 써놨잖아요.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학습자라고 그랬어요. Significant, Visual Oriented.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별난, 보면 뭐, 보면 알지. 얼마나 시각학습자인지. 그러니까 비주얼한 수업을 우리들이 설계해야 되는 더 모습 비주 한국 학생들이 가장 시각학습자. 그래서 픽셔너리를 시작했던 겁니다. SCC 득점호관지. 그런데 재작년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본문 수업 안 하면 좀 안 될까요? 그것도 무슨 희한한 하도 애들이 낯서니까 놀래지도 않아. 그 왜? 그 뭐 힘들어? 뭐가? 그랬더니 네. 아니 알파벳도 다 모르는데 아이 본문을 뭐 때문에 해요? 세상에. 내가 학습지를 이 시각 학습지로 16단어를 매 시간 이렇게 이런 학습지를 직접 만들어서 세 번씩 쓰고 들어가요. 인터넷 비하인드 요거는 홀스 요거는 인스테드 꽝 대신 다 이렇게 학습지를 이렇게 그날 배울 단어를 이렇게 차 안에다가 16개를 학습시켜요. 꼴찌도 다시 출발할 수 있게끔. 근데 그전에는 아까 scc.org에 있는 그림을 넣었는데 어라? 철자를 아직 나하고 1년 몇 달을 배웠는데 철자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단어에 대한 호감은 늘었지만 이 철자는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을 시작한 거죠. 재작년에. 그러면서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선생님 유튜브에 가셔서 지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학교 가셔서 지리 씨의 영상을 보여주세요. 지리 띵 소리 나오는 거, 그 영상 맞아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저는 학부모님들하고도 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어느 학부형이 올려주신 영상이에요. 근데 저걸 보고 제가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식의 방법도 있구나.
저걸 묻면서 머리가 쭉 뺐었어요 저는. 제가 1994년부터 시각화 수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철자하고 연결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그 한계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반 애들한테 영어 중1 하반 애들한테 그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2학기 교과서를 분양을 해줬어요. 분양을 해주고서 얘들아 이거 참 재밌지 않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창작을 해보자. 그러고 했던 작품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바로 보시는 그 작품이에요. 이게 하반 애들 작품. 충격을 받은 제가. 그러니까 하반 애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남녀 차이가 많이 큽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왜 여자애들이 잘할까? 아니 남자애들은 왜 못할까? 앞에 네 분이 계신데 네 분 남자 선생님 있게 하면 왜 남자애들 못할까요? 선생님 뭐 거리가 안 돼요. 좌우내가요? 좌우내가 연합이 안 된다. 좌뇌우뇌 PLLT에 나오는 듯한 그림 그리는 데 자신감 아 자신감이 없다 맞죠. 저 남자애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네 통과. 앞에서 한 장. 아 예. 이게 남자애들 그 자신감이 없는 게 뭐냐면 남자애들은 움직임을 봐요. 여자애들은 정지 화면을 봅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유치원에 가면 남자애들은 기차를 그리면 기차 지나가고 난 그 느낌을 그려요. 여자애들은 기차를 꼼꼼하게 그려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구만 칭찬해요? 여자애들은 맞지. 그래서 이 ADHD가 거기서 생겨요. 애들이 유치원 가기 싫어 남자애들. 남자애들은 비를 그려도 여학생들은 우산을 그리고 장화를 그려요. 비옷을 그리고 남자애들은 뭘 그려요? 빗방울 튀기는 걸 그립니다. 달라. 근데 어릴 때 남자애들이 그런 단계일 때 어른들이 칭찬을 계속 막 해주면 그게 살아나는데 어느 날부터
첫날 그림 그리면 여자애들만 칭찬해. 그러니까 애들이 좀 화가 나고 그때부터 자신감을 잃어. 아예. 그래서 중학교 단계 되면 아예 손, 그림에 사인펜 그 아예 잡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애들은 완성도를 칭찬해 주면 안 돼요. 아이디어만 칭찬해야 돼요. 심지어는 너 그림 못 그리면 그냥 여기다 대본으로 써도 돼. 이런 그림, 아이디어가 중요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쎄였다. 이거 웬만한 거 그림, 그 대학교 학생, 대학생들 애니메이션 학과 다니는 애들 A4 용지 한 장에 만 원이면 그래요. 상관없어. 아이디어만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조이 레이드의 말, 한국 학생들은 무슨 학습자? 유별난 시각 학습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 이름 맨 끝에다가 타이포셔널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타이포셔널이 이렇게 타이포셔널. 아까 KET21 가셨던 대신에 타이포셔널이로 여기 타이포셔널이 여기다가 지난 2년간 타이포 사전입니다. 여기 가서 검색해 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단어로 빨리 안경을 타가실 수 있는 기회 두 분께 드릴게요. 거기서 단어를 찾으셔서 타이포가 검색이 안 되면 안경을 상품으로 드릴게요. 타이포셔널이 오른쪽 위에 검색창이 있죠? 타이포셔널 위에서 제 말은 실감 나죠? 우리나라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 시각학습자인지. 네. 어떤 나라? 지금 예. 저 가서 안경 하나 보세요. 가져가세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찾으신 거를 불과 2년 만에 구축이 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애들이 얼마나 시각학습자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 2년 만에 고등학교 단어까지 거의 모든 단어가 창작되고 심지어는 다른 과목까지 다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국어, 영어, 사회를 다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남학생들 남고에서 성공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사회과에 가서 그 남자애들은 자, 맨 처음 보세요. 이거 남자 거, 여자 거? 남자 거다. 본능적으로 다 보이죠? 고속화 그다음에 국제. 그것도 A4 용지도 어디서 구할 주제가 안 돼가지고 저걸 저렇게 그 공책에다 해가지고 네 남자애들이 이럴 때 이제 속상해하시면 영어는 타이퍼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글루라고 돼 있죠? 이글루 이런 작품을 보고서 자 콕 집어 칭찬할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이글루에서 뭐가 잘 된 거예요? 예, 이응을 얼음집으로 표현하는 게 기가 막힌 거죠. 남자애들이 이걸 칭찬을 해주고 막 길을 살려줘야 돼. 이야, 검지 척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남자애들은 작품이 안 나와. 그래서 바로, 이 얘들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걸로, 어때요? 그림판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런 거 알바한 학생은 전국에 쓰였어. Don't worry. 다 그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 애들이, 남자애들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등고선. 어때요? 등고선. 삼각주. 온천. 화산. 이렇게 해서 적어도 송영호 선생님 제자 중에는 단어 때문에 짜증난다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만 돼도 벌써 단어 장벽이 상당합니다. 초등학교 때 누적된 결손으로 인해서. 근데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매 시간 16단어를 그날 배울 새 가장 어려운 16단어를 이렇게 해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타이퍼 학습지를 아까 보여드렸죠? 한글에다가 펴 만들어서 여기서 검색해.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를 좀 흰색으로 내주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학습지를 학습지를 만드셔서 개학 전에 다가 단어 뜻을 아이고 힘세로 16개 단어를 덩키 요거는 팔로우 요거 리드 그다 클라임 이게 요게 하반 애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하반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반 애들은 무기력하다 공부를 못한다라고 봤는데 그거로만 볼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 열린 지능의 문이 시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16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도 본문 학습지도 이거 다시 이게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본문 학습지거든요 이게. 저는 학습지 만드는 거 뚝딱 만들어요. 그냥 교과서 본문 넣고 특히 하반은 반복해야 돼. 여기서 앞에 했던 거 그거 세 번씩 쓴다고 암기가 돼? 아니야 어림 도 없어. 이렇게 중간에 또 줘. 이렇게 중간에 학습지. 그래서 애들이 하반 애들도 혹은 학습이 처진 뒤처진 아이들도 다시금 그래 이러면
understand, understand.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날 이걸 이해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도전할 용기를 갖더라는 거죠. 학습지. 그러면 학습지 만들 때 저는 뭘, 선생님들 학습지 만들 때 뭘 가장 참고하시나요? 감? 수능? 학습지도 아니에요. 중등에서 학습 지도안이 굉장히 홀대를 받아요. 학습 지도안은 학습 지도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는 저자들이 여기서 이걸 꼭 가르쳐 주세요 하는 주문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다음 과정에서 뭐가 어긋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칸을 나눠서 오른쪽에다는 교사용 지도서 PDF 파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놔요. 그리고 여기 빈 칸은 어떤 걸 빈 칸으로 만드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만들지 않아요. 교사용 지도서에서 여기 나온 거를 빈 칸으로 만들어요. 왜냐? 그래야 최소한의 이 저자들이 요구하는 그 학업 성취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지를 만들어. 그리고 요거 가지고 공무원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학습 부진 이렇게 자꾸 무기력 이렇게 했다고 보였던 애들은 실은 이렇게 우리 교사와 달리 우리는 청각 학습자인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시각 학습자가 있다. 그래서 개학 전에 선생님들 지금 로그인 안 하셨죠? 네이버? 그래도 다 보이죠? 에, 로그인 안 하셔도 되게끔 다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검색해서 그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 하반은 10분도 넘게 걸려. 뭐 딴짓도 하셔야 되잖아. 상반 애들은 저는 학습 이걸 안 줘요. 그냥 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퍼즐, 낱말 퍼즐, 상반에 이렇게 학습지를 앞에는 타이포 학습지를 하고 뒤에는 퍼즐을 줘요. 같은 단어, 16개. 그러면 묘하게 하반 애들은 뭘 택한다? 타이포 학습지 특히. 상반 애들은 다 퍼즐을 택합니다. 중반 애들은 절반. 그러니까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그 선택하도록 양면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퍼즐은 뭐 퍼즐 메이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얼마든지 뚝딱 만드실 수 있죠. 2학기의 학습지 적어도 요거는 꼭 만드셔라. 그러면 2학기부터 선생님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 왜냐? 시험지 나눠주고 5분 내지 10분을 멍상할 수 있어요. 좀 음악 틀어주고 그러면 삶이 아주 우아해집니다. 네. 네. 10분 좀 오버했네. 네. 저기 뒤쪽에 애들 우리 시각학습들 스타일의 작품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 교재 있었네! 뒷면에. 와. 69쪽에 학습지가 있습니다. 69쪽하고 뒷면에 보시면 퍼즐은 여기 없네. 69쪽. 이게 선생님들께서 학업에 지친 중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번 일정 연습 기념으로 애들에게 서비스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1교시 끝! 네.